이한 씨는 굉장히 엉덩이가 발꿈치하게 예뻐요. 그 비결은 바로 이 동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 씨의 엉덩이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운동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내가 골반이 작은지 넓은지 또 오리궁디인지 아니면 엉덩이가 없는지 파악하시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운동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시고 무릎을 붙이시고요. 천천히 누워보세요. 뒤꿈치를 가급적 엉덩이 쪽으로 가까이 대세요. 다음 손은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엉덩이 힘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천천히 누우시고 무릎을 구부리신 후 뒤꿈치가 엉덩이 쪽에 가까이 해주세요.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힙을 올리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엉덩이 힘으로 올라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무릎 떨어지시면 안 돼요. 무릎을 꽉 붙이시고, 엉덩이 힘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무릎을 붙인 이유는 골반이 넓은 사람한테 해당합니다. 골반이 넓기 때문에 벌려서 하시는 것보다 모아서 엉덩이를 올려주시면 훨씬 엉덩이 힘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조금 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드시면서 내려옵니다. 두 번째, 선생님, 저는 골반이 작아서 넓게 보신다요. 자, 그런 분들은 정말 와이드. 다리를 많이 벌리시고요. 발끝이 바깥으로 향해 있고, 뒤꿈치가 안쪽으로 향해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 힘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골반을 벌어주시고, 엉덩이 힘으로 올리기 때문에 엉덩이가 자극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초. 하나, 둘, 셋. 내쉬는 호흡에서 내려주시고 엉덩이 닿지 않고 바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뒤꿈치 한쪽, 엄지발가락 바깥에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둘, 셋, 넷. 지금 저는 네 번만 했지만 엉덩이 운동은 50번 이상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 저는요, 약간 엉덩이가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엉덩이를 줄이고 싶어요. 그래도 힙의 탄력을 주고 싶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리를 최대한 모으고 엉덩이를 들어주시는데요. 엉덩이가 커서 축소하고 싶을 때 탄력을 유지하고 싶다. 내리시면 안 돼요. 포인트가 위에서 머무신 상태에서 위에서 계속 푸시해 주실 거예요. 푸시, 푸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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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엉덩이가 크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힘이 너무 많이 가해져요. 살짝, 살짝 올려주시면 탄력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게 허리를 들어서 하지 마세요. 엉덩이 힘으로 느껴보세요.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서 내려주세요. 자, 엉덩이 아프신 걸 느끼셨나요? 두 번째 동작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올라와서 엎드려 주세요. 허리를 쭉 펴고 허리 힘도 세워서 늘려주시고 엉덩이로 쭉 팔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다리도 어깨 넓이만큼 벌리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반이 큰 거는 다리를 모아서 하셔야 되는 포인트고 골반을 넓히고 싶으면 어깨 넓이만큼 벌리셔야 돼요. 그리고 엉덩이에
번째,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왼발을 쭉 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려주세요. 무리하게 올리게 되면 허리가 꺾이게 되죠?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다리를 올려요. 안 돼요. 다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엉덩이로 다리를 드는 것입니다. 발끝을 멀리 펴주시고요.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듭니다. 내쉬는 호흡에서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든다.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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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서 내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리가 아닌 엉덩이의 힘으로 끌어올려, 올려, 올려. 자, 자극이 오셨으면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서 내려가세요. 선생님, 저는 팔이 너무 아파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팔꿈치를 내려주시고 시선 떨구지 마시고 들어서 세운다는 느낌으로 하신 다음에 저처럼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엉덩이, 넷.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서 내려서 제자리. 말씀드렸듯이 엉덩이는 50번 이상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을 반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